오늘도 흑은 이야기 날 건데, X3승이 1일 때, 실근 빼고, 여기 흑은이 들어있는 곳이잖아. 근데 흑은은 켤레를 가지고 있어. 흑은은 우리가, 뭐라 했나, 기호로 오메이오라 했지, 오메이오. 오메가. 오메이오 하면은, 이것의 흑은이, 떡을 짊어지고 있는 오메이오거든. 얘가 한 그 흑은이면, 그거에 대한 켤레 흑은이야, 켤레 흑은. 그럼 여기서 켤레 짝이라 해봐, 짝. 그럼 여기에 오메이오를 대비해갖고 오메이오 제곱 플러스 오메이오 플러스 1은 0이면 오메가다. 오메가 사실은 오메가인데, 그러면 이 두 근이 있으니까 두근두근 쾅쾅 두근하면 뭐가 떠오르나? 근과 계수와의 관계지. 두근 딱 나오면 무조건 근과 계수와의 관계야. 그럼 얘 두 개를 더한 게 근과 계수와의 a, b, c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지. 그럼 마이너스 1 맞지? a b, c인데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a분의 b, a분의 c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오메이오 곱하기 오메이오 바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1이지. 1 a분의 c, 1분의 1, 그지? 이거 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의 값은 a분의 c. 이거 요런 관계가 형성되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또 하나 뭘 하느냐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거는 어떤 문제 푸는 게 아니고 보기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맞는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로 등장시키더라 이 말이야. 뭐가 있냐면 오메이오 3승이 1이 되는 거 맞지? 그리고 하나는 걔랑 얘를 매치시켜가지고 1, 1 같으니까 오메이오 3승이 오메이오 곱하기 오메이오 바하고 같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잖아. 왜? 같이 1, 1이니까. 오메가 3승도 1이고, 이거도 1이니까. 그럼 봐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오메가를 하나씩 없애면 오메이오 제곱이 오메이오 바가 된다는 거지. 요거. 다음 중 틀린 것을 타자라. 이럴 때, 요렇게, 뭐 이렇게 섞어가지고, 뭐 이거 숫자 바꾸구나. 이렇게 주어진 거는, 조건식은 이렇게 주어질 거야. 아니면 x3제곱은 마이너스 1 해가지고 또 조건식이 하나 바뀔 수가 있는데, 오늘 요걸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봤다, 이거지. 뜬금없이 이렇게 딱 나오면은, 사실 수포자들은 이거 나오면 바로 수포야, 수포. 막 몸에 물집이 생겨, 수포가 생기는데, 하나씩 해나가자. 여기까지 할게. 오메이오 2 이야기.